자, 38번부터 볼게요. 자, 지속적인 에미션 측정은, 에미션은 여기 이제 밑에를 보면 환경 얘기니까 그거 있죠? 뭐 CO2 방출 같은 거, 그죠? 안 좋은 거. 자, 그거의 측정은, 자, 뭐 할 수 있다? 비쌀 수 있대요. 그죠? 비용이 들 수 있대. 특히 이러이러이러한 곳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내용은 뭐 이게 한번 읽어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계속적인 에미션 측정은 비쌀 수 있어. 특히 이런 곳에서 이거예요. 알죠? 요 내용 그렇게 파악하고 밑에 이제 가보면 자, 환경 택시즈래요. 환경 세금 뭐에 근거한 직접적으로 측정된 방출량에 근거한 환경 택스는 자 원칙적으로는 can be very precisely targeted. 자 원칙적으로는 매우 정확하게 타깃이 될 수 있다. 뭐에 정책적인 정책의 환경적 목적에 objective가 명사로는 목적이라는 뜻이 있죠. 형용사로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그치? subjective가 주관적인 거죠. 자, 뭐 어쨌든 그렇게 났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주네요. 만약 어떤 회사가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방출하면 그 회사는 추가적인 세금을 내는 거래요. 직접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in proportion to 자, 그 방출이 그 올라간 비율에 따라서 한마디로 오염물질 많이 내면 세금 더 많이 낸다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 그치? 그 얘기예요, 지금. 자, 폴루터, 그 오염시키는 사람은 따라서 인센티브를 갖게 된대요. 유인책을 갖게 된대요. 어떤? reduce emission, 방출을 줄이겠다. 왜? 세금 많이 내는 거니까. 그죠? 자, 어떤 방식으로? in any manner의 way죠. 어떤? 덜 비싼 방식으로. 그죠? 뭐보다? 단위당. 이거 뭐였죠? 나오는 단위? 감소. 감소의 단위당. 자, 뭐보다? 세금보다. 그 방출의 각 유니트의 세금보다. 그지? 한마디로 세금보다 이거 방출 줄이는데 돈이 덜 들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지? 세금 내는 거 아까우니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The great attraction. 거대한 끌림. 매력. 뭐에 대한? 자, 세금을 직접적으로 측정된 그 방출량에 근거해서 세금을 매기는 그거의 가장 큰 매력은 데디아라는 거래요. 자, 그 액션, 폴루터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뭐다? 뭐 하기 위해? 세금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폴루터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행동이라는 거야. 또한 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그지? 내가 세금, 얘는 세금 줄이려고 한 거야. 근데 그게 뭐에도 좋다는 거예요. 환경에도 좋다는 거다. 그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technology available, 이용 가능한 기술, monitoring the concentration and flow of particular substance. 자, 특정 물질의 흐름과 어떤 집중도를 모니터하는데 이용 가능한 기술은 쓰레기 discharge, 쓰레기 처리에서 회부인 developing rapidly,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이거죠. 답 어디예요? 4번이죠, 4번. 자, 위에 내용 뭐였어요? 측정 기술이 뭐 할 수 있다? 비쌀 수 있다. 그치? 이거 내용 정리하면 어떻게 돼? 자, 오염물질 방출하는 만큼 세금 내게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그 세금 내기 아까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방출량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환경에도 좋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 근데 그 제시글은 뭐였어요? 그 측정하는 게 뭐 할 수 있다? 비쌀 수 있다 이거잖아. 얼마나 방출하는지 측정하는 게 비쌀 수 있다. 특히 이런 곳에서는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 내용이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측정하는 거, 모니터하는 게 지금 감시하는 거죠? 그런 감시하는 기술이 뭐하고 있다?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니까. 알죠? 답은 4번이겠죠. 자, 39번은 뭔 말인지 모를 순 있지만 답은 맞힐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왜냐면 요거만 잘
느낌적으로 파악하면 되니까. 자, 완전히 줄어들잖아. This active involvement. 자, 이 적극적인 개입은 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개입이 뭔지를 파악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적극적인 개입은 제공한 데 어떤 기초를, 자, 뭐에 대한? depth, 깊이에 대한. 자, 뭐의 깊이에요? aesthetic. aesthetic 들어봤죠? 밑에 써져 있지만 미학. 미학적인 처리 과정, 그리고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ld. 자, 작품의 의미에 어떤 성찰, 반영에 대한, 깊이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 적극적인 개입이. 알죠? 이 적극적인 개입이 뭔지를 찾으면 돼요. 자, there are interesting trade-offs. 자, 흥미로운 어떤 거래가 있대요. 상대적인 중요성에서. 뭐에? subject matter와 스타일에. 그죠? subject matter는 예를 들면 figure고, 스타일은 background. 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알죠? 이거와 이거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한 흥미로운 게 있대요. 자, 매우 표현적인 그림, 플레이, 연극, 이야기에서 그 집중은 서브젝트 매러에 있대요. 알겠죠? 자, 그 서브젝트 매러가 뭐냐면 resemble everyday life, 우리의 일상의 삶과 닮아있는 resemble. 자, 그리고 the role of background style, background style의 역할은, 자, 지금 서브젝트 매러는 우리 일상과 닮아있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background style의 역할은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 자, 어떤 정신적인 모델의 구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품이야. 예술작품. 예술작품을, 예술작품에서 subject matter가 있고 뭐가 있나 봐. 두 가지가. 그지? 자, feeling of pleasure and uncertainty. 즐거움과 불확실성의 느낌은 뷰어를 이렇게 옮길 수 있대요. 뭐에 따라? 그 작품의 결론에 따라. 결론 쪽으로. 뭐 이렇게 되겠죠. 그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In highly expressionist work. 자, 매우 표현주의적인 뭐 작품에서는 새로운 스타일의 장치가 작동을 한대요. In an inharmonious manner. 부조화적인 방식으로. 뭐하는? The subject matter하고는 부조화적인 방식으로. 따라서 뭐를 만들어낸다? Disquieting atmosphere. 자, quiet는 조용히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dis니까 붙었으니까 뭐 조용하지 않은 건가 봐. 그죠? 뭐 조용하지 않은 분위기를 뭔가 계속 약간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4번. Thus,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자, 따라서 작품이 덜 readable 할 때. 자, 근데 덜 readable 하다는 건 뭐냐면 쉽게 interpreted, 해석되지 않을 때라는 거야. 그치? less니까. 오케이? 자, 그것의 departure, 출발, 떠남, 뭐로부터의? 전통적인 형태로부터의 떠남은 remind, 상기시키는 거죠. 뷰어들 또는 리더들에게 대디아를 상기시킨다. 자, 뭐를? 자, 미적인 태도가 필요되어진다. 뭐 하는데? 전체 에피소드를 이해하는데. 자, 5번. 자,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에요? Between A and B. 자, pragmatic attitude of everyday life. 자, 우리 일상생활의 실용주의적인 태도와 자, 미적인 태도 사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기본이다. 뭐에? balanced life. 균형 잡힌 삶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지?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큰 틀로 한번 내용을 해보면 자, 작품을 이해하는데 요런 작품이 있고 in highly expressionist work가 있나 봐. 알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런 작품에서는 subject matter가 우리 일상이랑 닮은 거야. 일상이랑 닮은 거. 알겠어요? 일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를 하면. 자, 근데 이런 작품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이 subject matter가 조화롭지 않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랑 비교를 하면 우리 일상이랑은 뭔가 다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다 안 쉽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 그러면은 그냥 우리 일상이랑 일상에 빗대어 비교하는 거겠죠. 그거를 떠나는 방식이, 그지? 이 뷰어들, 리더들에게 아, 요런 태도가 필요하구나. 미적인 태도. 한마디로 작품을 감상할 때 필요한 태도인가 봐. 우리 일상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적극적인 개입이 어떤 거예요?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게. 자, 우리 일상이랑 비슷한 거를, 비슷한 작품을 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드라마 보는데, 선생님은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우리 일상이랑,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그냥 그거 보면서 하면 되죠.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간 판타지적인 거야. 고봉순인가? 뭐죠? 로봉순. 뭐죠? 힘센 장사 뭐죠? 힘센 여자 고봉순이에요? 뭐야? 도봉도. 뭐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지? 그러면 약간 그거는 좀 이렇게 그냥 판타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작품을 봤는데 뭐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뭔 말 하는지.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미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야. 그지? 뭐, 전통적인 방식은 버리고 떠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그지? 그지? 근데 이해가 안 돼. 일상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요런 태도를 갖는 거죠. 그지? 가져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적극적인 개입인 거죠. 그지? 그래서 답은 5번이죠. 5번. 그지? 이런 적극적인 이런 적극적인 개입은 뭐야? 미적인 과정이다. 이게 이 예술 작품의 의미죠? 의미에 대한 깊이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답은 요거는 5번인가요? 5번. 오케이. 눌렀나 이거? 자, 여기까지.